네, 첫 번째 시간 미래에셋증권 이창구 선임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좀 전에 세종목 말씀하신 거 워낙 잘 들어서. 아, 네네. 네, 저도 세종의 고르라고 하면 넷플릭스. 넷플릭스. 네. 네, 지금 구독하고 계시나요? 넷플릭스. 넷플릭스 친구랑 같이. 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공유 금지 되실 겁니다. 그러게요. 아까 네. 딱 그 포인트를 말씀해 주셔서. 이불 99센트 내시면 됩니다. 네. 가게 정확히 외우셨군요. 네, 아, 오늘 준비하면서 제가. 외웠어요. 왜냐면 저도 곧 금지 당할 것 같아서 아, 이거 돈을 내야 되나. 예, 한 3,600원 더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또 글로벌 시장 한번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먼저 말씀드리면 상해 네. 종합이 1.12% 상승, 심천이 0.56% 상승. 반면에 홍콩 H가 0.24% 하락했고요. 미국 시장은 변동성은 있었지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1.23%, S&P 500도 1.23%, 나스닥이 1.33% 상승했습니다. 네. 네, 오늘 네. 그래도 상승해서 네. 어제 저희가 마감하면서 빨간색이 좀 보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야, 저 에너지 섹터가 올라가고 이제 또 떨어지나 했는데 진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어제.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사실 지금 미국 선물이랑 유럽 시장은 한 1% 정도 빠지고 있어서 오늘 역시도 변동성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봤던 오늘의 시장 요약은 일교차입니다. 일교차. 네. 네. 오늘 혹시 외투 다 입으셨나요? 네, 입고 왔습니다. 예, 저는 오늘 네. 날씨를 보고 패딩이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교차가 이제 꽃샘추위가 가장 무섭잖아요. 네. 이럴 때 좀 감기나 이런 네.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증시 상황 역시도 꽃샘추위를 조심하자.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은 했으나 일교차가 크다라는 거는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기온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네. 꽃샘추위도 한 구간이니까요.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에는 결국에 우상향을 한다라는 거는 저희 경험상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구간별로 언제 어느 타이밍에 진입하느냐가 사실 투자 수익률을 많이 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종목을 고르는데 많이들 힘은 쓰십니다만은 그 네. 타이밍을 잡는 거에는 사실 많이들 힘은 안 쓰긴 네. 하세요. 예, 네, 그리고 많은 구루들은 뭐 타이밍을 못 잡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계셨고. 네. 제가 저번에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이 이제 방송을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질문했던 게 그 반등의 네. 타이밍을 어떻게 보시냐. 근데 제 기억에 거래량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가격과 거래량을 보는데요. 네. 가격이 충분히 반등하고 거래량이 실렸을 때 조금 더 유의미하게 판단을 하고요. 네. 만약에 거래가 없다거나 뭐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사실 거래 대금이 나스닥 기준으로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조금 타 이제 중국에 비해서는 견조한 모습인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원래 속도대로, 그러니까 원래 그 올라가던 추세대로 주가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가, 그만한 힘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떨어뜨린 요인들이 다 해결됐는가는 네.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지 조금 않나. 지켜봐야 네. 된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패딩을 장롱에 네. 넣기 전이니까 네. 현금 비중을 너무 빠르게 소진하지 않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혹시 기술적 분석도 하십니까? 뭐 차트. 사실 제가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에 정말 약한 편이긴 한데 네. 제가 보는 거는 그냥 트렌드고요. 그러니까 아, 트렌드. 뭐냐면 네. 기술적 분석 중에 가장 기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렌드라면 우상향 하느냐, 우하향 하느냐.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길게 연간 단위로도 보고요. 월간 단위, 주간 단위, 그리고 일간 단위로도 좀 보는 편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채파고 님도 기술적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적 분석, 차트. 보통 이제 주시장에 처음 입문하게 되면 보통 기술적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좀 많이 가져가게 되고요. 근데 시장에서 경험이 좀 더 쌓이게 되면 주로 기술적 분석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펀더멘탈 베이스의 기본적 분석을 한 상태에서 그걸 확인하기 위한 툴로서 분석한 게 조금 더 일반적이고요. 저도 사실 한 투자를 2, 3년 차 정도까지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의존했던 것 같은데 아, 추천기 2, 3년 동안? 네, 한 5, 6년 차 정도 접어들고 지금 10년 차 정도 돼서는 네. 예전보다는 그 기술적 분석의 의존도를 좀 많이 낮췄죠. 지금은 기본적 분석에 한 70% 이상의 비중을 두고 있죠. 굳이 나누자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비트코인. 아,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이제 오늘 사실 미국에서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서 네. 사실 오늘 시장 이후에 미국 시장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조금 현금을 빠르게 소진하지 마시고 네. 다음 주에 이제 시장 방향이 어디로 잡히는지 보시고 나서 조금 더 판단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지금 현금 보유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방향성에 맞춰서 조금 시장을 봐야 된다. 네, 아무래도 선물옵션 만기일은 하루 중에도 변동성이 크긴 할 텐데요.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조금 추세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브리핑 중에 꽃샘추위라는 단어를 봤는데 꽃샘추위 어떤 의미로 혹시 네 기재두신 건지. 네, 좀 전에 뭐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이제 꽃샘추위 때는 우리가 날씨가 풀렸다고 생각해서 외투를 벗고 뭐 외출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감기나 좀 몸살에 걸릴 확률이 있으니 주식시장 역시도 지금 반등을 했다고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다 같이 빠르게 매수를 하는 거를 조금 조심하자 이런 네, 뜻으로 비유를 드렸습니다. 네, 제가 사실 여쭤본 게 이 꽃샘추위를 저도 시장 보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 4개월간 시장 조정을 받았던 걸 저희 투자자들도 아우 너무 춥다 좀 시장 빨리 봄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봄이 올 때 한 번에 안 오고 봄이 올 것 같다가 엄청 추운 날씨가 한번 왔다가 다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닥 찍고 나서 반등했다가 그 반등이 다시 밀리면서 좀 불안하게 만들었다가 진짜 반등, 대반등이 나올 때가 많아서 네. 말씀하신 대로 꽃샘추위에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앙드레 코스톨레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주식시장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에 비유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지만 올해도 아마 우리가 날씨 추운 동안 시장이 좀 힘들었고 봄 오고 여름 오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증시도 같이 좀 따라가지 않을까 올해는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여름쯤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 여름에는 네. 그 미국에서 더워지다가 이제 점점 추워질 때가 있잖아요 가을로 넘어가면서 근데 갑자기 더울 때가 있어요 엄청나게 그걸 인디언 썸머라고 합니다 아 인디언 썸머 인디언, 그러니까 인디언이 좀 숨어 있다가 갑자기 공격하죠 예를 들면 약간 그런 걸 본따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제 인디언 썸머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럼 제가 감히 하나 예언을 하자면 올해는 제가 보면 꽃샘추위엔 사야 될 때일 것 같고 네. 인디언 썸머일 땐 팔아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 올해는. 네. 꽃샘추위 때 사고 인디언 썸머 때는 팔자. 사실 저는 네. 조금 반대로 보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꽃샘추위라는 거는 네. 전반적인 하락 시장에서 잠깐의 반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전반적인 상승 기조에서 잠깐씩 빠지는 그런 인디언 썸머 때는 오히려 사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밀고 올라가는 힘이 계속 됐었으니까. 네. 근데 현재는 이제 밀고 내려오는 힘이 강했는데 네. 그 힘에 대한 반작용으로 좀 반등을 한 거였고 그 힘의 균형추가 완전히 돌아섰을 때 사시더라도 저는 늦지 않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서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수익률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으시겠죠. 하지만 그러한 좀 수익률에 대한 욕심보다는 지금은 먼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존이 먼저다. 네, 일단 계좌가 생존해야 되고 네. 이게 완전히 해결된 이후에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네.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오프닝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드리긴 하지만 저도 이창구 선임님의 그 의견을 항상 경청하는 게 제가 보기엔 모멘텀 투자에 가깝거든요. 전 사실 밸류 투자에 더 가깝고 그러면 같은 현상을 반대로 보는 거고 네. 제가 저 같은 투자가 바라본 관점에서는 꽃샘추위 시장이 위협되더라도 꽃샘추위가 왔더라도 봄은 결국 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타이밍에서 보는 거고 이제 추세 투자자 입장에서 꽃샘추위를 하락 중에서 단기 반등으로 보는 거니까 이제 좀 줄일 기회다 보는 것 같아요. 같은 현상을 이제 다르게 접근하는 거죠. 네.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네. 둘 다 칠 수도 있는 얘기.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은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불특정 다수들의 힘이 어느 쪽이 더 세냐. 이게 이제 사실 저는 하루를 봤을 때 네. 빠지면 이제 더 미는 힘이 셌다. 오르면 오르는 힘이 셌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후보님 말씀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또 종목으로 갔을 때 최근에 또 올랐던 종목들 네. 또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네. 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그 제가 최근에 3프로에서 이제 YTD 기준으로 지수를 많이 말씀드렸고 이제 전일 정성적인 부분을 좀 언급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종목단까지 내려가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시가총액 100위 종목 중 5% 이상을 기록하는 종목들을 갖고 왔는데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9% 정도, 쉐브론이 18%, 에브비가 12%, 코스트코가 6%, 유니언 퍼시픽 8%, 넥스트에라 8%, 아스트라제네카 15%, 캐터필러 11%, 로키드마틴 10%입니다. 혹시 이들의 공통점이 보이실까요? 일단 뭐 에너지주, 네. 가치주, 네. 그리고 방산 또 예, 보이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올해 이슈가 됐던 키워드들 종목만 올랐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금융, 운송, 유통, 바이오가 눈에 띄는데 저는 이들의 공통점이 성장주보다는 좀 전통주에 가깝고 펀드 매니저들이나 저희 매니저들 같은 경우가 이들 종목은 방어할 때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들 종목을 가지고 공격을 하려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오프닝에 말씀해 주셨던 S나 넷플릭스는 좀 공격용 종목인데 이들은 좀 방어용 종목이다. 그래서 올해 강세를 보였던 건
방어형 종목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판단이 저는 이런 데서도 근거를 찾는 편입니다. 그 혹시 ETF도 사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신데 네. ETF의 또 어떤 변동성이 최근에 어떨까요? 요즘에? 네, 사실 종목보다 저는 ETF 변동성을 많이 활용하고 참고하는 편인데요. 네. 글로벌엑스 ETF를 좀 중심으로 읊어드리면 네. 구리 마이닝 ETF가 18% 상승, 우라늄이 14%, 골드가 13%, MLP가 11% 상승했어요. 원자재 강세가 이들을 ETF 상승에도 반영이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블록체인 ETF가 28% 하락, 중국 소비재가 25% 하락, 지놈 바이오텍이 24% 하락, 클라우드 23%, 소셜미디어 22%, 핀테크가 22% 하락했는데요. 뭐 좀 전에 페이팔도 말씀하셨지만 핀테크 ETF도 하락률 상당히 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원자재 상승이 보이고 기술주의 하락, 그리고 중국 ETF들의 하락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3월 중순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우리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혹은 이제 3프로 구독자분이나 투자자분들께서는 2분기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하반기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시장은 비트코인에서 많이 힌트를 얻었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성장주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자산인 코인들이 올라가줘야 주식의 성장주들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제 자산 관리를 하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확인했던 게 비트코인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저는 유가를 많이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120불에서 100불이 깨졌다가 전일 다시 100불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가가 계속 간다라는 거는 올해 가장 저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물가 상승이라는 키워드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어제 금리를 올렸습니다만은 영국의 영란은행도 한 번 더 올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0.75% 기준금리를 형성하게 된 것 같고요. 물가가 과연 피크아웃을 할 것이냐, 그리고 아니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네. 물가가 안 잡히고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원자재와 농수산물의 선택지가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반대로 물가가 피크아웃을 한 상태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 꽃샘 추위가 지나면 여름이 오고 기온이 올라가는데 증시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우리는 아직 물음표지만 한 가지 몇 차례 더 올라갈 수 있는 만한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건 하나 있잖아요. 금리. 금리. 네. 그렇죠. 여섯 번 올린다고 했지만 연준은 말을 여러 번 바꿀 순 있어요. 뭐 그 와중에 물가가 잡힌다고 하면 본인들이 말했던 횟수보다 덜 올릴 수는 있으나 지금부터 몇 번은 더 올라갈 거라고 우리 모두 밑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물가 상승보다는 금리 인상 쪽에 무게추를 두시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이번 2분기에는 상당히 좋은 성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그 제가 오는 길에 잠깐 그 브레이킹 뉴스 속보를 하나 봤습니다. 그 제임스 블라드 형님. 그 형님께서 우리 금리를 3%까지 올려야 된다. 올해? 네, 올해. 그러니까 12번 올려야 된다. 네. 그 얘기를 했어요. 불러도 답이 없는 노답형이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로. 아,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까지 올려야 된다. 12번 올려야 된다. 이렇게 네, 사실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연준의 목표는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그거에 대한 확률을 뭐 제로로 볼 수는 없겠죠. 근데 네. 이제 극단적으로 올리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이 달러를 전 세계에 뿌려놨던 거를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다시 미국으로 이제 빨아 들어가는 네. 그런 양상이 펼쳐졌을 때 신흥국들은 사실 조금 더 고통스러운 증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언급드렸습니다만은 마의 구간이 하나 있어요. 이번 올해 FOMC 5월, 6월, 7월 세 달 연속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금리도 상당히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행히 원스텝, 그러니까 0.25%씩만 올리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그 세 번 중에 빅스텝이라도 한 번씩 나와주면 네. 시장은 또 한 번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면 그래도 무던하게 갈 모던하게 좀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라도 예상치 못했던 스텝이 나오게 되거나 예, 이러면 좀 당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근데 블러드 형님 생각하면 장혜성 팀장님이 생각나서 처음에 형 이런 불러도 답이 없는 형. 불러도 답이 없는 형. 네, 잊지 못할.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 그 영국은행에서도 네, 또 이제 금리 인상을 네. 또 지금 3개월 연속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준금리를 0.75%로 네. 0.25% 올렸는데 네. 그들이 예상한 인플레이션이 2분기에 8%로 증가하고 네. 후반기로 갈수록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네. 그 영국
국회 영란은행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지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과연 인플레가 잡힐 수 있는지를 봐야겠지만 유럽의 상황이 조금 더 힘들어 보인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기 때문에 영국은행은 이제 또 바로 금리 인상에 나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좀 전에 농담처럼 뭐 미국의 기준금리 3%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국은행과 영국은행은 그 이상 올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잘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영화에 많이 비유를 드리는데 네. 사실 기준금리 보면서 그 생각이 잠깐 났어요. 부산행이라는 영화 아시죠? 아, 알죠. 네, 알죠. 기차가 계속 부산으로 가는. 네. 그래서 한국은행 본사가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으로 가서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리실지 좀 제가 다들 힌트를 불금이라서 다 술 한 잔씩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네, 알겠습니다. 좀비들을 피해서 네. 부산까지 가야 될 것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금리 때 개인적으로 네. 이제 그게 하는 키워드잖아요. 사실 금리랑 물가 인상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뭐 가치주 또는 이런 부분을 좀 들고 가는 게 맞을까요? 금융주 이렇게 올해. 뭐 일단은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그 올해 3월 중순까지는 그들의 퍼포먼스가 가장 나았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추이가 기술주를 언제 진입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새로운 기업이나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해서 이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것들을 많이 목도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그들이 턴을 하고 그들이 이러한 상승하는 금리에 적응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아 시간이 네. 좀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기술주에 진입하시기보다는 조금 그런 시간과 균형을 보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황 뭐 간단하게 또 정리 한번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네. 해주시죠. 제가 네. 오늘 정리를 드리면 증시 네.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아, 심하다. 현금 비중을 너무 빠르게 소진하지 마시고요. 네. 이번 꽃샘 추위가 지나갈 때까지는 예, 조금 더 신중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 이후 미국 시장 방향 상당히 중요하다. 이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유가의 방향이 생각보다 많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부분도 참고하시고 네. 기온이 올라가는 것처럼 바뀌지 않는 것은 금리는 몇 번 더 올라갈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래셋 그 내에서 이 그러니까 각 저희 PB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이제 성적이 좋으신 분들. 근데 저 지금 진짜 소름 돋은 게 제가 지금 그 이야기 살짝 하려고 했거든요. 아, 거짓말이죠. 정말입니다. 진짜로?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우리 이제 텔레파시가 통하나 봐요. 네. 제가 그 이야기 사실 하려고 했어요. 네. 네. 먼저 하시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금요일에 지금 와 있는 분들이 저희 약 한 7,000명 정도 와 계시는데 이분들이 저희 찐팬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사실 오늘 내부자 정보를 살짝 흘리려고 했어요. 그 내부자 정보가 뭐냐 하면 네. 이 미래세 증권의 고객 수익률로 등수 매기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내부 리그인데 네. 제가 이제 2020년에 서울에서 수익률 1위였거든요. 2020년도. 2020년도. 코로나 왔던 해. 서울에서 1위. 서울에서 1위 해서 제가 여기 온 거거든요. 오. 근데 작년에도 물론 뭐 재미가 있었는데 올해가 지금 되게 재미있어요. 2022년도가 투자 수익률 굉장히 어려운 장인데 네. 한 명이 완전 레전드로 떠오른 분이 있어요. 그 대상자가 1,500명인데 그 중에 압도적인 1위 레전드가 한 명 떠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회사가 난리가 났어. 네. 이 사람은 장이 4개월 동안 지금 망가지고 어떻게 일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구냐. 네. 그 이름 봤는데 이창구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네, 정말로. 저분이 그런 분이에요. 네. 저분 시황 잘 들어야 돼요. 이거 내부자 정보 제가. 독보적인 1위. 압도적인 1위. 압도적인 1위. 1,500명 중에 1등. 소름 돋죠. 네.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 했어요. 제가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채파고님 말씀하셨는데 2020년에 제가 2등 했었고요. 아 2020년에? 네. 1등 2등? 네. 그리고 작년에는 1등 했었고요. 야, 나 지금 1등 네. 2등하고 같이 있는 거네요. 쟤? 그렇죠. 작년에 1등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괴물이네요. 진짜. 와. 그래서 사실 올해 제가 계속 테슬라랑 버크셔 말씀드린 것도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저 역시 올해 너무 힘듭니다. 저도 YTD 마이너스라서. 아 그러면 잠깐만요. 네. 이창구 선임위원님 나오신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시황 잘 나오신 것도 다 봐야겠네. 네, 저번에 겸손한 네. 척하지만 보통 분 아닙니다. 저분. 네. 야. 저도 3%에서 항상 도움을 받아서 제가 사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3%의 의견 정말 많이 참고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저 역시도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보는 뷰 앞으로도 조금 더 도움 되실 만하게 전달을 드릴 텐데 저도 많이 틀립니다. 이해 많이 해주세요. 예, 저보다 나이가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지금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제가 계셔가지고. 앞으로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이건 저희가 그 불타는 금요일에 특별히 내부 정보 풀어놓은 제가 내부 비밀로 하는 겁니다. 네, 소문 내지 말아주시고요. 예, 네, 비밀로 해주세요. 내부 정보. 오늘 비밀입니다. 한 6,800명 정도 네, 계시는데 저희끼리만의 비밀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는 몇 등 하냐 하는데 뭐 당연히 꼴등이죠 뭐 저는 제가. 예. 자 오늘 네 저희 미래에셋증권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을 또 시황 너무 좋은 정보 예, 얻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가 아니죠? 다 다음 주. 네, 다 다음 주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많이 보시고 싶네요. 많이 기다릴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은 바로 광고 보고 와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기린은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